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영상 올리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보통 오전에 아니면 낮에 올리는데 뭐가 이렇게 바쁜지 이것도 깜빡이고 안 올릴 뻔했어요. 한 주 건너뛸 뻔했네요. 가을 단풍이 여기저기 곱게 물들었어요.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가을 단풍이 건너뛰어가나 내심 아쉬웠었는데 세상에 어느 사이엔가 눈길 닿는 곳마다 노랗게 빨갛게 갈색으로 물이 들었더라고요. 정말 단풍을 뭐 보고 지나가나 염려가 됐었습니다. 모더나 후유증이 참 오래도 가더라고요. 1차 때도 6주 동안 미열과 두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 맞고도 더 길게 가네요. 6주? 7주? 이렇게 머리가 무겁고 비정상적인 피곤함? 그런 것이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는지 조금만 신경 쓰고 그러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모더나 백신뿐만 아니라 화이자 백신도 그렇고 사람들이 후유증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체질마다, 연령마다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서 이게 과연 백신 때문인지 참 확신하기가 어려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고 해요. 간호사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백신을 맞고서 하반신 마비된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뭐 어떤 분은 뇌경색 뭐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기도 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도 더 심해지고 생리양도 많아졌다 그러고 네, 그리고 막 머리 무겁다는 분들도 많고요. 제 경우는 머리가 무거웠어요. 그래서 TV 시청이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TV 영상 지나가는 거, 또 소리,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피곤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도 보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저도 많이 힘들어서 또 추가로 맞기가 뭐 매년 또 맞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맞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독감 예방 접종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제 체질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주사를 맞으면 제가 독감에 걸릴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맞지 않았거든요. 아, 그런데 모더나 백신 맞고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분위기가 계속 뭐 맞아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로 매스컴도 그렇고 뭐 정부 정책도 그런 것 같아서 맞았는데 아, 또 맞고 싶지는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 내 체질을 잘 파악하고 신중히 생각하셔서 맞으셔야 될것 같아요. 백신 후유증으로 힘들기는 했지만 이렇게 가을을 그냥 보낸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쉬어가면서 가을을 닮은 퀼트 가방 하나 만들었어요. 천에 색동천을 사놓고는 못하고 있다가, 아, 이러다가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가을 다 가겠다 싶어서 다른 일은 뒤로 밀어놓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만든 영상을 볼 짬이 없어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제 영상을 하나를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영상에 광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도 모르는 광고가 붙었네. 정말 놀랍기도 하고 이상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구독자 1000명이 안 돼도 그 검색 수가 많은 영상은 광고가 붙을 수 있대요. 물론 그 광고 수익은 유튜브가 가져간다고 하네요. 사실 제 영상은 퀼트나 자수나 어떤 특정 마니아 분들만 보시는 거라 생각하고 제 기록물 남기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몇만 회가 넘어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서 광고를 싫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셔서, 새내기 유튜버지만, 기뻤어요. 그런데 한편 또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몇 만에 시청된 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다면 구독자 1000명은 넘거니 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영상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는 멘트를 하나 봐요.
저는 좀 그런 멘트 하기가 쑥스럽더라고요. 제 블로그 이웃님들도 많으신데, 이웃님들만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도 1,000명은 그냥 힘들지 않게 될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우리 이웃님들께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봐 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집니다. 아쉬운 쉼이 많이 저물어갑니다. 한 주도 힘차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도 깃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